아무튼 자유의 창 김재홍 대표 이렇게 하면 길거리 미터죠. 그렇게 직접. 알려졌습니다. 저 예. 소송에서 그전에는 뭐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이렇게 하려는데 그거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고요. 예. 현재는 길거리 미터, 자유의 창 하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더러. 길거리 미터는 너무나 인상적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제 한 1년 정도 해오셨습니다. 네, 이제 5월 달 되니까 1년 됐습니다.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습니까? 참, 그게 고된 일인데. 네, 그래서 나갔을 때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게 호응이 있을까? 네. 과연 협조를 해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고 또 이제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막그 여론 조사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 조사 업체가 계속 이제 높게 발표하는데 리얼미터. 별 차이가 없게 되면 의미 없는 조사에 내가 시간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걱정을 좀 하고 하면서 나갔는데 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죠. 진짜 바닥 민심을 네, 차이가 바람. 나는 거예요. 네, 전화조사업체, 우리 저 유명 그 여론조사업체가 발표하는 그 수치하고 길거리의 민심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크게 차이가 있었죠. 네, 더구나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그 여론조사업체가 그렇게 지지율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 5구 보궐대선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것만 찾아갔어요. 과연 그렇게 높게 나오나? 근데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렇게 된, 이 여론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의 선호도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그 사람이 갖고 있는 더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네네. 그런 모습들을 근데 조사하면서 이제 한계성은 있죠. 왜냐면, 이제 뭐 특정 시간대, 내지는 뭐 특정 연령대. 그래서 특정 연령대는 이제 장소를 좀 달리해서 그 특정 연령대가 몰리는 데 가서 해봤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이제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량진 그 학원가 하면 또 젊은 층들 뭐 20, 30대 이렇게 해봤단 말이죠. 또 신림동의 그 역세권 가면 또 젊은 층들이고. 그래서 젊은 층들 대상으로 해봐도 역시나 전화조사 업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여론조사란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돼서 내려온 거고, 그렇게 발로 뛰어서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거의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효시잖아요, 효시. 출발점이니까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 지지도는.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끝난 이후로 지지율이 막 올라간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거기다가 또, 뭐 세금을 풀어서,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또 돈을 푸니까, 그와 연동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보다.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어차피 길거리 조사를 해왔으니까, 한번 나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을 가봤더니, 그게 2019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군포를 가봤습니다. 군포를 가보니까 오히려 2019년도에 전화조사 업체보다 낮은 득표율 29.9%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20%밖에 안 나옵니다. 네. 조사 인원도 꽤 많았습니다. 한 170명대. 2시간 만에 170명대면 꽤 많은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화조사 업체 발표는 뭐 70%에 육박한다, 넘었다, 이런 발표인데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4.15 총선에서 그 더불어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이긴 곳입니다. 특히 뭐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67%대. 야, 그렇게 되면 비슷하게는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50%도 안 나오고 20%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뭐 충격이죠, 그 자체로. 그 사실 뭐 통계학이란 것 자체가 그큰 모집단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추론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집단하고 자식 포본 집단하고 그게 다 비슷한 특성을 공유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길거리 미터 특징은 이제 전화조사 업체는 한번 조사할 때 전국적으로 한 2,000명, 많아야 2,000명, 적으면 한 1,000명. 근데 길거리 미터는 한 지역에서만 최소 100명. 전국적으로 그래서 했을 때한만 명이 넘었을 때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예. 그러면 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표본이 전화조사업체도 더 많죠. 2,000명보다도.
네. 그럼 오히려 정확도가 더 높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쨌든 그 전화도 조사업체가 발표하는 그 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 여전히 이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문 대통령이 억수로 인기가 좋다는 것은 길거리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완전히 상치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가공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공의 지지율이다. 네. 뭐 조작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서 부드럽게. 네, 가공의 지지율. 제조된 지지율이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가짜로 가는 세상이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뭐 이게 세상이 무슨 소설 속에 들어와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게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네. 진짜하고 가짜가 참 너무나 혼재되니까. 사실 뭐 저는 또 선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어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선거니까. 네. 그래서 그 선거가 조작된 거가 뭐 예를 들면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거짓이 되면은 온 게 다 거짓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아, 모든 게 거짓되는 게 저는 겁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과연 이게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얼마 안 남았고 저 거짓에 만약에 선거를 끌고 가는 자들은 조만간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까지 누려왔던 자유는 끝난다. 그렇게 보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 부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마냥 계속 부정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고 가면 되죠. 그러나 모른 척하고 갈 수 없는 종착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외부의 세력이 없다면,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어쩌면 저는 그러죠. 그 아우슈비츠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간에 그 국민들이 선거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요인은 그게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체제란 것은 모든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 나오겠죠.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네. 지금은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어주면서 달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은 본격적으로 포악성을 드러내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 보는 거죠. 예, 권력이라는 것이 뭐 항상 집중되면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이 마이크 한번 보시고 네네. 국민들한테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죠. 네,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뭐 네, 비속어로 뭐 하는 말 있죠. 네, 멍멍 꿀꿀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네, 정치도 바로 서는 거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존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누리는 거지. 네, 무관심에서는 절대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네. 그렇다고 또 마냥 미국에만 의존한다. 그거는 무책임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일단 내가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도움도 받는 거지. 네. 무관심하고 여차하면 또 도망갈 생각하고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이민 갈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죠. 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김재홍 대표님 모셔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유의 창의 가장 이제 대표 상품은 길거리 미터라고 불리는 직접 찾아가서 그 판넬이죠. 네, 판넬. 판넬에다가 찬성 반대, 문재인 대통령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일을 해오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마무리되면은 자유의 창 들어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이 격려하는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이나 또 구독이나 격려가 한국 사회가 자유를 꽃 피우는데 큰 힘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